안녕하십니까. 접니다. 쿱스고요. 쿱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어디론가를 향해 걷고 있는데, 마스크 잘 썼고요.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좀 시원해지는 줄 알았는데 좀 덥네, 오늘은 또. 옆에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 아이고. 네,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걷고 있어요. 네? 아까 왜 껐냐면, 보이스로만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시작을 눌러버렸네. 걸으니까 덥다. 좀 시원해진 줄 알았는데. 걸으면서 하는 것도 처음이네. 멈춘 건가? 아닌가? 밥 먹었어요. 헤드폰 하면서 안 걷고 있어요. 그냥 전화 스피커폰 해놓은 것처럼 해놓고 앞에 보면서 걷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을 잘못 읽어드려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조금 걸었다고 땀이 엄청나네. 배경? 여기 지금 밖이에요, 밖. 걷고 있어요. 마스크 잘 했고요.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걷는데. 이어폰 끼고 전화하는 줄 알려나? 숨차. 차 소리 엄청 시끄럽죠? 부 교수님 강의 못 들었어요. 지금 비안 와요. 날씨 엄청 좋아요. 신호 바뀌었다. 아니, 그거 보고 싶은데 너무 오래 했어. 순간 이거. 버프로보다 노이즈 캐슬링 잘 된다.
근데 저는 뭐야 옛날 노래 들어도 발라드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안 시원하다 밖이. 숙소에서 창문 열고 있으면 엄청 시원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통화하는 것처럼 브이라이브 하면서 가니까 빨리 가네 생각보다. 산책하는 거 아닌데, 산책하러 나온 거 아닌데. 아 근데 진짜 너무 숨차. 아 이거 컨텐츠 좋은 거 같아. 이렇게 통화하면서 가는 거. 민규 전화 왔어. 왜 전화? 민규 자꾸 전화. 아우 더워. 나 두 번째 전화, 아 제 첫 번째 안 받으니까 두 번째 때 끊는 거 보니까 브이라이브 하는 거 아나 보다. 그래 민규 전화 오면 나 이거 끊겨. 나 이제 더워가. 이제 이만 떠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나 다 왔어요 이제. 저 걸음걸이 되게 빨라요. 냥옹이다. 안녕. 도착하면 끊어야죠. 다음에 또 걷게 되면 킬게요. 바이바이. 난 들어갑니다요. 들어간다. 다들 잘 시간 아니지만 잘 사람 잘 자고. 바이바이.